와우, 장마 뒤에 폭염. 이때는 이렇게 카니발 안에서 탁 릴렉션 시트에 누워서 모니터를 시청하는 거 정말 천국이 따로 없습니다. 오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가시죠. 와, 심피디님 너무너무 덥다. 이렇게 장마 뒤에 갑자기 폭염이 왔습니다. 자, 오늘도 아톤 글로벤 하이리무진 두 대 출고 영상 담고 있는데요. 정말 이제 수백 대 글로벤 하이리무진 출고했지만 사용자의 용도는 다 틀린 것 같아요. 그리고 실내 구성 요소도 모두 다른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차량은 7인승 리무진인데 패밀리카로 출고되고 있습니다. 자, 외장 쪽에는 늘 설명하지만 날렵한 디자인, 그리고 GFRP 재질, 그리고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과 전혀 다른 디자인이라는 것도 강조를 했죠. 그리고 솔라가 노블레스 비반사 필름과 사이드 스텝이 외장 쪽에 전부가 되겠습니다. 외장 쪽은 거의 동일한데요, 내장 쪽이 사실 사용자의 용도에 따라 다 다르다고 했죠. 오늘 차량 어떤 내용으로 담겨져 있는지 오픈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비춰주시죠. 본 차량은 4세대 신형 카니발 7인승 가솔린 시그니처 완전 풀옵션 차량의 기아 순정 하이룸에 나오지 않는 새들 브라운 컬러의 순정 시트, 그리고 무쿠션만 장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닥 쪽에도 역시 컬팅 자수 베이스에 상부에는 라인 매트 체크 브라운, 그리고 보조 모니터는 마이너스 옵션으로 뺐네요. 이렇듯 7인승, 9인승 역시 1열 쪽은 동일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2열 쪽 오픈을 해보겠습니다. 요즘에 뭐 2열부터 사실 갈리죠. 뭐 차박 시트, 그리고 RMS 전동 시트, 기타 회전 시트 등등등등 많이 가리는데, 보시는 것처럼 7인승 순정 릴렉션 시트를 그대로 사용을 했고, 바닥 쪽에는 요트 바닥 로우 브라운 컬러를 선택을 했습니다. 로우 브라운, 다크 브라운, 그레이 컬러 중에 나름 새들 브라운과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로우 브라운이 맞죠. 자, 순정 시트에 제가 올라가서 탑승을 해야 됩니다. 자, 몸 재원, 키 173, 몸무게는 BM1. 7인승 순정 시트 승차 모드에 앉아있는데, 7인승 시트는 레버가 복잡해요. 전후 이동, 좌우 이동이 있다는 것이 9인승과 다릅니다. 물론 9인승의 회전 시트도 많이 합니다만 7인승 시트가 9인승 시트보다 약간 더 크다는 거. 그리고 7인승을 사는 이유 뭐죠, 심피디님? 릴렉션 시트. 왜 대답 안 하십니까? 알면서. 정말 이제 7인승의 릴렉션 시트는 기아 순정 시트죠. 제가 이미 포지션 설정을 해놓고 우와 앉아봤는데, 문제는 와 정말 편하다는 거. 물론 RMS 전동 시트, 기타 여러 가지 전동 시트도 있습니다만 본 시트는 7인승 순정 시트입니다. 173임에도 불구하고 다리를 쭉 뻗을 수가 있습니다. 와 정말 편한데, 그 편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뭔지 알아요, 심페이님? 목베개요? 야, 목베개가 입구, 옆구 차이가 이렇게 차이가 날 수가 있나. 7인승, 9인승 카니발이라 하면은 아트원 목쿠션이 없으면은 정말 불편할 것 같아요. 물론 목쿠션 상당히 종류가 많은데 아트원은 이미 50만 이상 판매, 지금 목쿠션 얘기 할 때가 아닌데. 자, 상부 쪽도 한번 비춰주시죠. 상부 쪽에 지금 에어컨 바람 중간 정도 줄여놨는데, 4개의 펠리세이드 송풍구에서 골고루 떨어진 에어컨 바람 여름에 정말 중요합니다. 특히 장마 뒤에 오늘 같은 날 폭염에는 이 차 안이 천국이죠. 그때는 에어덕트 구조가 정말 잘 갖춰져 있어야 되죠. 보이지 않는 곳에 에어덕트 구조, 그리고 보이는 곳에 펠리세드 송풍구를 통해서 골고루 떨어지는 에어컨 바람, 젠타미 사이드 쪽에 은은한 앰비언트 조명, 그리고 아트원은 늘 강조하죠. 하이루프 샤무드로 감싸져 있고, 주행 중에 잡소리 없고, AS가 없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왜냐? 7개의 금형으로 딱딱딱 맞춰져 있기 때문이죠. 많은 분들이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을 찾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렇게 실용성 있는 것을 원하기 때문이라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시트는 원터치로 원위치가 되죠. 딱 누르면은, 와, 다시 승차 모드로 바뀝니다. 그리고 에어컨 송풍구와 더불어 중요한 게 뭐죠, 심피디님? 커튼이요. 허니콤 블라인드. 야, 지금 햇빛이 상당히 강하게 비치고 있는데 완벽 차단, 그리고 완벽 개방.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 주름식 커튼은 아무리 개방을 해도 이 부분이 가리는데, 아트원 허니콤 블라인드는 완벽 개방, 그리고 이 강한 햇볕을 완벽하게 차단해주고 있고, 블랙 하드에 원단은 베이지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이루프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렇게 개방감, 높은 개방감도 있고요. 사실은 모니터, 가족들이 장거리 여행 갈 때 이 모니터가 입고 없고 차이가 상당합니다. 아이들 같은 경우 모니터가 있는 차를 타다 없는 차 타면 울어요. 그냥 안 타려고 그래요. 게다가
이렇게 본 버튼만 누르면은 무시동 상태에서도 30A 인산철 보조 배터리가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폐장 2시간, 3시간 동안 조용히 보고 그리고 들을 수 있는 자체 스피커와 웰컴 등이 아톤 글루벤 하이루무진 하이루프에 내재가 되고 있습니다. 자, 어떠신가요? 7인승의 순정 시트에 요트 바닥하고 허니콤 블라인드만 했습니다. 이렇게 해도 우리 가족이 정말 장거리 갈 때 편안하게 릴렉션 시트를 이용하면은 편안하게 이동할 수 있을 것 같은데 7인승의 큰 장점은 또 한 가지가 있죠. 실제 성인이 7명이 탄다는 사실. 자, 심피님 정말 뜨거우니까 안으로 들어오시죠. 제가 3열로 탑승해서 또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또 몸을 바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3열 6대4 싱킹 분할 시트에 앉아 있는데 이 상태로 앉으면 등에 뭐가 베개예요, 베개가. 그래서 딱 올려주면 헤드레스트가 올라가고 가운데 부분도 올라가는데 이때 딱 누우면 머리 부분이 닿습니다. 이 상태에서도 이렇게 모니터를 시청을 할 수가 있고요. 충분히 공간감 나옵니다. 즉 EV9이나 뭐 펠리세이드 기타 GV80 SUV에서 성인이 3열에 앉는 것은 사실은 곤욕이거든요. 하지만 카니발 9인승 또는 7인승은 이렇게 성인이 충분히 앉을 수 있는 것이 장점입니다. 그래서 카니발을 또 많이 선택을 하고 또 아톤 글루벤 하이리무진이 많이 나가는 이유,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보다 금액 대비 저렴하고 기능이나 모든 것들이 부족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는 많은 분들이 아톤 글루벤 하이리무진을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1열, 2열 승차 해봤고요. 후속 쪽에서도 간단히 설명하고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심페인님 나가기 싫지? 아내가 천국이에요 원래. 와우, 후속으로 가시죠. 와, 역시 차 안이 천국인 것 같아요, 심피엔님. 자, 후석에서 비춥니다. 후석에는 상부의 보조 제동등 디자인이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과 전혀 다릅니다. 야간에 보면, 아톤 글루벤 하이리무진 지나가네. 딱 표시가 납니다. 그리고 카니발, 그리고 글루벤 마크가 붙여서 출고 뒤는 7인승 후속 쪽 오픈을 해보겠습니다. 자, 본 차량은 튜닝비 포함 얼마인지 아세요? 6,600 부가세 포함. 그리고 예, 또 본 차량은 이렇게 그 국가 유공자 그리고 장애인 그리고 다자녀 분들은 취득세 85%까지 감면 받는데 그 셋 중에 하나가 해당되는 분이 출고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정도로? 패밀리카로. 자, 후속 쪽 안쪽 한번 비춰주시죠. 헤드레스는 제가 놓고 시트는 한번 접어보겠습니다. 시트 접는 것도 간단하죠. 딱 당겨주고 이렇게 접으면은 넓은 후석의 트렁크 공간 보이고 있고 운전석 뒤쪽은 승차 모드 그리고 조석 뒤쪽은 레일 끝까지 밀어놓은 상태고 상부 쪽 한번 비춰줘 보시죠. 모니터 29인치 안드로이드 탑재된 아트원의 자랑이죠. 정말 화질 깨끗하고 실제로 다시 한번 보여드립니다만은 여름에는 이 에어컨 에어덕트 송풍구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1열에 2명, 2열에 2명, 3열엔 6대4 싱킹 분할 시트, 그리고 후석에도 역시 캠핑 등이 내재된 이중구조의 허니콤 블라인드가 장착된 차량 금액, 시그니처 완전 풀 옵션이죠. 튜닝비 포함 토탈 6,600만원에 출고됩니다. 자, 아트원에는 정말 이제 로우 카니발 GL라인 4,900부터 아르메스 9,000만원까지 그 사이에 다양한 차량들이 출고가 되었죠. 뭐 황제차박 6인승, 황제차박 4인승, 9인승 순정 그대로, 이렇게 7인승 순정 그대로. 가장 중요한 것은 아직도 기아에서만 하이리무진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아트원 글루벤 하이리무진과 꼭 비교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장마 뒤에 더위는 정말 무섭습니다. 이런 폭염에도 건강 유의하시고 오늘 또 아트원24 채널 시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바이바이.